전공작 미국 인턴십 2편. 선후배 인맥 없이도 미국 도장 인턴십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시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한 유일한 태권도 교육사업체 코리아 태권도 KTK드 대표 레지나 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으로 소개하게 될 7가지 단계를 통해 미국 도장 인턴십 기회를 스스로 찾고 선택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고 싶은 미국 지역을 희망 인턴십 기간 6개월 전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말 큽니다. 50개 주로 되어 있으며 뉴욕만 해도 한국보다 더 큽니다. 어느 주에도 도장이 없는 주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한 후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그 지역에 대해 먼저 충분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인턴십을 해보고 싶은 최종 지역을 희망 인턴십 기간 6개월 전에는 결정을 해놓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최종 지역에 있는 도장들을 구글 맵을 통해서 찾고 도장들 공부를 희망 인턴십 기간 5개월 전까지는 끝내놓는 것입니다. 미국 도장 리서치, 즉 공부하는 방법은 총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인 3편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장 리서치 후 최종으로 연락을 할 한국 사범님이 계신 곳 도장 10곳을 선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범님께 보여드릴 자기소개 영상과 이력서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영상에는 자신감 있는 본인 소개, 기본 발차기, 품새, 그리고 특기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력서는 기본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희망 인턴십 기간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자기소개 영상과 이력서를 그 도장 10곳으로 각각 이메일하는 것입니다. 최소 석 달 전에는 미국 도장과의 컨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화된 도장들은 연가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고 그 스케줄에 따라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는 연락이 취해져야 연간 계획에 없었던 인턴 사범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장에 이메일을 보낼수록 이메일 답장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장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도장에 영어로 이메일 보내는 방법은 4편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미국에 계신 한국 사범님들께서 여러분들 SNS를 방문해 누구인지 알아보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하니 불필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SNS에서 삭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프로페셔널하게 업데이트 해놓는 것 역시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을 미국 도장에서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이메일 답장이 없다면 확인 전화를 도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국 도장 매니저들은 대개 미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전화하는 방법 역시 4편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인터뷰를 잘하기입니다. 미국에 계신 한국 사범님과 전화 및 영상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잘하는 방법과 그때 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5편 영상인 인터뷰 잘하는 3가지 방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터뷰를 했던 미국에 계신 한국 사범님이 좋았다면 인턴십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안부 연락을 드리고 그 도장 SNS 팔로우 등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네트워크와 인맥은 나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선후배 인맥 없이도 미국 도장 인턴십 기회 만드는 7가지 단계 이해하셨지요? 그랬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미국 도장 리서치하는 방법, 미국 도장에 영어로 전화하고 이메일 쓰는 방법, 미국 도장과 인터뷰 잘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전공자라면 미국 도장 인턴십 도전을 꼭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권도 산업이 다음 세대에 더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코리아 태권도 KTK 대표 레지나 임이었습니다.